수장 선장이 사라진 두 팀이 코리아컵 8강 단판 승부 외나무 승부를 펼칩니다. 예, 울산 HD와 인천 유나이티드 코리아컵 8강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이제 어떻게 보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거의 10년 만에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울산 팬들이 불만이 아주 많죠. 뭐 홍명보 나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끝내 이제 선수들 뒤에서 이제 아쉬운 이별, 작별을 하게 됐고, 예,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제 응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울산 팬 시즌 중에 꼭 이랬어야 됐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이제 뭐 잘하기를 바래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K리그 감독 빼각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게 2연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두 개를 달아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가 안 좋았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끝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은 사실 아쉬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끝난 일이고, 조성환 감독도 이제 인천에서 이제 사퇴를 발표했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거는 그래도 박수 받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부산 아이파크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독이 이제 인천에서 그만두고 조금 오래 쉴 거라고 예상한 거와 달리 빠르게 현장에 복귀를 했는데, 그래도 조성환 감독은 그래도 인천 프런트와 팬들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부 리그고 이제 인천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성환 감독도 인천에서 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ACL 티켓도 이제 선사하고 ACL 6경기, 7경기 아주 좋은 추억도 선물을 했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두 팀. 결론적으로 이제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었고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FC 서울을 홈에서 주민규 선수의 극장골로,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주민규의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FC 서울에 계속해서 아마 7년, 맞죠? 7년 동안 이제 FC 서울에게 앉으면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인천, 와, 인천이 이게 놀랐어요. 광주를 상대로, 2대0으로 광주 원정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두팀다 이제 감독 대행, 이경수 감독 대행, 변재섭 감독 대행의 이제 데뷔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분 좋게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이번에 FA 코리아컵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 리그 성적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두 감독 대행이죠. 이제 이경수 감독 대행, 수석 코치에서 이제 감독 대행으로 승격을 했고, 울산이 2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팀이 위기인데, 어쨌든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이제 울산의 무승을 이제 끊어냈는데, 이제 울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줄곧 1위를 유지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1위 이제 우승 경쟁이 이제 김천, 포항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세팀 중에서는 가장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득점은 1위, 득점 좋고 최소 실점도 3위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경수 감독 대행이 얼마만큼 팀을 잘 수습할지, 울산은 정식 감독을 지금 리스트업 하면서, 이제 물론 이경수 감독 대행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왜냐하면 B급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정식 감독도 될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변재석 감독 대행 역시 조성환 감독의 브레인으로서, 물론 인천은 울산보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9위면은 일단은 잔류는 할수 있는 순인데, 승리를 5번밖에 못했고, 이제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득점력이 안 좋지만 뭐 그래도
윤천함은 끈끈한 방패 아닙니까? 최소 실점은 4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감독 대행, 역시 인천도 변재석 감독 대행이 잘 하게 된다면, 인천 같은 경우는 감독 대행들이 전설을 쓰면서 정식 감독이 된 경우가 꽤 있었죠.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이기영 감독 대행이 아마 그랬을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변재석 감독 대행에 일단은 기대를 걸고 이제 정식 감독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감독 대행이 이제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수석 코치는 이제 허울이 아니다. 수석 코치가 괜히 브레인 2인자, 1인자 같은 2인자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비슷한 팀 분위기 상황 속에서 두 감독 대행이 얼마만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이경수 감독 대행과 변재석 감독 대행 얘기를 해보면 두 팀, 두 선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면은 이경수 감독 대행하고 변재석 감독 대행은 전북 현대에서 아마 2001년인가 그때 선수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변재석 감독 대행은 이제 김도훈 울산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경수 감독 대행은 이제 울산에서 선수, 코치, 감독 대행한 사상 첫, 예, 이 세 가지 코스를 거친 건 이경수 감독 대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감독 대행이 뭐 선수 시절도 같이 했고 울산 시절에 코치 경력을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뭐 둘이 뭐 경기장에서 악수할 수 있는 거고, 이경수 감독이 형이에요. 두 살 더 많고 변재석 감독 대행이 두 살 더 어린데, 아무튼 뭐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게 진짜 이래서 축구판 이런 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치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리아컵은 예, 무승부가 없습니다. 무승부 하면은 연장전, 승부차기, 무조건 승부를 내야 돼요. 두 감독 대행 중 한 명이 웃는다는 건란 말입니다. 예, 친구 감독 대결입니다. 뭐 변재석 감독 대행이 동생이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선수 생활은 전북에서 같이 하고 코치 경력은 울산에서 같이 한 아주 영광의 시절을 이제 보낸 두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으로 이제 벤치에 앉습니다.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2위인 만큼 이제 많은 팀들을 격파를 했습니다. 13승 10팀을 격파했고, 이제 경남 2부 리그 팀도 잡아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팀을 못 이겼네요. 두 팀을 못 이겼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인천 그리고 광주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7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 두 번 이기고 야 광주를 두 번 이겼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그리고 전북 김천을 한번 잡아낸 게 있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올타임 코리아컵 성적을 보시면 뭐 울산은 토너먼트에서 이제 꾸준히, 근데 코리아컵에서는 우승을 단 한 번 했습니다. 2017년에 대해서 했고 코리아컵 단골 이제 출전을 했고 작년은 8강 제주에게 덜미를 잡혔다. 근데 이게 16강이 진짜 호러쇼였어. 홈에서 했는데 경남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4대4 뭐 승부차기 호러쇼까지 갔는데 결국 경남을 이겼습니다. 문현우 골키퍼가 진짜 결자해지, 진짜 내 골을 진짜 뭐 뇌절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먹혔지만, 이제 페널티킥 연속 3번 선방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현우 선수가 이번에도 나올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렵사리 8강의 티켓을 따냈다 울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21회 출전이고 준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최고 성적이고 작년에 4강까지 갔어요. 올 시즌 1승 1무 1득점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김천 잘 나가는 김천과 홈에서 0대0 승부차기 끝에 이범수 골키퍼의 이제 선방 쇼로 두 팀 다 이제 16강에서 어렵사리 이제 페널티킥 이제 쇼로 이제 골키퍼들의 활약으로 8강행 티켓을 따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은 32명의 이제 스쿼드, 인천은 40. 예, 몸값 총액 가치는 예, 울산이 좀 더 비싼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요. 울산은 5 플러스 1 꽉꽉 채웠습니다. 6명의 외국인 선수, 인천은 5명. 예, 울산이 이게 걱정이에요. 평균 나이가 너무 높아요. 29.3%.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나이로 축구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울산은 노련함으로 이제 매 시즌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가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초반의 승점, 뭐 위기관리 능력, 뭐 경험치 같은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이제 ACL 경기도 늘어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이제 전역 선수들도 생기니 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울산은 매년 조금 후반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평균 연령이 높은 부분이 저는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도 뭐 나이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대 초반하고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울산도 어느 시점에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의 일단 어려운 점이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전북과 함께 신인들의 무덤 아닙니까? 신인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 울산은 어떻게 보면 B클럽이고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노련한 그런 선수들을 좀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세대교체에 좀 어려움이 있죠. 인천은 좀 젊은 팀이고 울산은 트로피 14개 그리고 인천은 1개. 인천이 트로피가 어디 있어 하면은 브리람 아시아 투어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 세레머니도 했어요. 그 점을 기억하고 울산은 역시 국가대표 많죠. 현역 국대 6명, U23 이하 레벨로 4명. 그리고 인천은 국가대표는 1명이지만 U23 이하 레벨로 8명. 젊고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노련한 팀, 젊은 팀의 대결일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예, 플래시백을 보시면 예, 올 시즌 두 번째 대결 인천과 울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때는 조성환, 홍명보 감독 체제였는데 일단 은포쿠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 엄원상 선수가 루비손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동점골을 넣습니다. 울산의 로테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독이 됐고 승점 1점을 따놨습니다. 그렇지만 원정에서 뭐 지지 않고 승점을 땄고 선제 실점 했지만 지지 않고 이제 승점 1점으로 바꿨다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2016년에 FA컵 8강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도 8강인데 울산이 4대1로 개박살을 냈습니다. 인천을. 당시 이제 울산 감독은 현재 강원 감독인 윤정환 감독, 그리고 인천은 이제 김동훈 감독이었는데 김동훈 감독 시즌 끝나고 울산으로 갔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울산이 두드려 팼습니다. 맨디가 2골 1도움 원맨쇼로 이제 울산이 4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대중 선수 오랜만이에요. 벨코스키하고 뭐 아무튼 뭐 체급 차이를 여실히 드러났던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24 여름 이적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두재 선수가 오늘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두재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있죠. 뭐 이제 서울에 이제 이태석 선수 혹은 윤종규 선수와 트레이드 될 것이다. 왜냐면 서령우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 이제 국가대표 풀백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수 선수가 오랜만에 해외 진출을 하는 이제 기염을 통한 서령우 선수가 이제 황인범 선수와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원두재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인데 이제 서울의 이태석 선수랑 트레이드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커요. 일단 야구 선수는 이제 어떻게 강원에 남느냐 어쩌냐 하지만 결국에는 울산에 저지를 입게 됐습니다. 김민준 선수도 원두재 선수와 오늘 같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됐고 정우영 선수 이제 국가대표 이제 중원을 책임지는 카타르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우영 선수 코우영 뭐 코가 좀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오면은 울산은 뭐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홍명보 감독이 떠난 부분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마틴 아담 선수와 이제 계약 해지하면서 마틴 아담이 이제 FA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 울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인천이 영입이에요. 영입, 빵입. 영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성훈 선수 이제 인천의 상징적인 선수 유스 선수 천성훈 선수를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진짜 영입으로 끝날지, 지금 인천도 어떻게 보면 리그 순위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천도 레이더를 굴리고 있고 인천 강화팀이 있기 때문에 인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FA 코리아컵이 살아있지만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상환 감독이 리그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빵입이 아니라 진짜 영입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영입해야죠. 인천은 뭐 돈도 있는 팀인데 무슨 안산 그리너스입니까? 예, 최근 코리아컵 8강 5경기를 보겠습니다. 울산은 8강에서 3승 2무 9득 2실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1대1 무승부하면서 승부차기는 졌지만 그 전에는 부천 양주시민축구단 강원 김해시청을 상대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상하행 티켓을 따낸 이제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청 양주시민축구단은 3부 레벨이고 부천도 2부 레벨인 거를 감안해도 그래도 뭐 이기는 팀이 강한 팀 아닙니까? 뭐 이겨서 이제 상하행 티켓을 예, 토너먼트에서 울산은 항상 강한 팀이었죠. 예, 인천도 8강을 많이 올랐는데 기록은 어떻게 보면 좀 옛날 기록도 들춰야 돼요. 일단은 작년에 수원 삼성을 이기고 아 울산을 한번 8강에서 만났었네요. 울산에게 아예 아까 4대1로 지고 제주를 이기고 지고 부산 아이파크 이기고 뭐 이랬는데 2승 3패입니다. 뭐 8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2승을 거뒀고 8득 10실 뭐 많이 졌네요. 그런 부분에서 8강 최근 8강 성적은 울산이 조금 좋은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루빅스본 7개, 엄원상 7개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12개, 이제 뭐 마틴 아담도 있고 이동경 선수도 있는데 이제 다 팀을 떠나게 됐죠. 주민규 선수 든든합니다. 8골 4도움. 주민규 선수는 이제는 국가대표 공격수 맞잖아요. 이제 국가대표로서 데뷔도 하고 골맛도 보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K리그 팬으로서 기쁜 거예요. 예, 일단은 인천은 제루소가 9개, 최우진 선수가 3개, 그리고 무고사. 야, 무고사 뭐 무고사 너무 든든하지. 벌써 10골 넣었잖아. 10골 1도움, 11개 공격 포인트. 주민규 무고사 최전방에 딱 박혀 있으면은 무게감 장난 아니고 그 뒤에 루빅손 제루소 있지만 루빅손 지금 부상이죠. 최우진 선수는 신예 선수인데 도움 3개로 이제 한 자리 딱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멋있다. 조지표 비교하면 2024 시즌을 보면은 주민규 8골, 주민규 4도움으로 예, 아우 주민규 선수 아주 좋아요. 조현우 클린시트 7번, 가장 많이 출전 시간 한 선수는 조현우 선수 2315분 A매치 야 111경기를 뛴 김영권 선수. 국가대표로 지금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은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영권 선수의 A매치 출장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고사 10골, 제루소 6도움, 이범석 골키퍼도 조현우 선수와 7개의 클린시트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무고사 선수 뭐 골도 많이 넣었는데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대표로 무고사 56경기를 뛰었습니다. A매치 역시 뭐 인천하면 무고사죠.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인천이 202위, 그리고 인천이 45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플레이어 보시면은 저는 김민호 선수 보겠습니다. 김민호 선수 이제 중국에서 왔잖아요. 23경기 1135분 3골 1도움, 3억의 몸값 가치로 평가받고 레프트윙, 라이트윙,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다. 일단 코리아컵 5회 출전을 했습니다. 9경기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인천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 17경기 뛰면서 2골 1도움 9승 5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상주 상모 이제 수원 삼성 시절이 포함된 거겠죠. 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넘버 10 김민호 선수. 아 이제 뭐 두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게 중원에서 격돌을 하는 거를 기대해봐야 되고 이명주 선수는 12경기 938분 6억 7천의 몸값, 뭐 부상이 있긴 했지만 뭐 신체 스펙도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그냥 정통 이제 중앙에서만 이제 조져주는 이명주 선수고 이명주 선수는 코리아컵 6회 출전 15경기 2골을 기록하고 있고 울산을 상대로 나쁘지 않아요. 17경기 1골 1도움 5승 6무 6패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은 김민호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고 이명주 선수는 최근 부상에서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두 경기 이제 벤치부터 시작해서 두 경기 연속 나오고 있는 부분, 이번에는 이 두 선수는 무조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예, 울산의 하드웨커죠. 김민호 선수 다재다능한 미드필더, 어느 자리에 뛰어도 제 몫을 해주는 선수고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다. 이명주 선수는 뭐 활동력으로 그냥 조져주죠. 에너자이저의 경기 조율 능력 기대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원 대결에서 저는 키플레이어를 뽑아 봤습니다. 34살 동갑내기. 김민호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평균 51분을 뛰면서 왼쪽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뭐 좌우측을 가리지 않지만 주로 왼쪽에서 많이 뛰었고, 야, 이명주 선수 봐라. 진짜 환장한다. 이제 이명주 선수는 킥력도 좋기 때문에 이제 코너 플래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히트맵이 찍힌 부분, 예, 뭐 양발을 다 잘 쓰는 부분도 있고, 이명주 선수, 신진호 선수의 중원은 조금 사기죠. 신진호 선수가 최근에는 많이 띄워주고 있고, 이명주 선수,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가 건강했을 땐 신진호 선수가 다쳤고, 신진호 선수가 이제 오니까 이명주 선수도 돌아오고, 이제 중원의 짝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 결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과 이제 활동량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냐 활동력이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할 때 한 방 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베테랑 미드필더의 대결을 지켜보는 게 어떨지. 예, 최근 코리아컵 베스트 11을 보시면 일단 울산은 호러쇼였던 코리아컵 16강은 보세요. 이청용, 이규성, 김민우, 임종은 빼면, 예, 진짜 로테이션 진짜 빡세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4대4 호러쇼 가는 거고, 그렇지만 뭐 호러쇼를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젊은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호러쇼를 했더니 많으니 해도 결과를 따냈기 때문에 지금 8강에 있는 거고, 인천은 뭐 스쿼드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빡세게 이제 1군 박아넣어서, 김천도 이제 1부 리그 팀 아닙니까? 했는데 이제 무실점 끝에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인천이 코리아컵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울산은 자신감이었겠죠. 이 스쿼트 내도 우리 경남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뭐 후러쉬를 했지만 이겨서 어쨌든 올라왔다는 사실. 오마이갓. 최근 코리아컵 맞대결입니다. 이거 이 디자인 상당히 좀 옛날 감성인데, 2016년 이제 어떻게 보면 8년 전이죠. 보겠습니다. 맨디, 김승준, 안상훈, 김태환, 마스다, 김건웅, 이기재, 이재성, 강민수, 정동호, 정산.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김태환 선수 전북에 있고, 김건웅 제주에 있고, 이기재 수원에 있고, 정동호 소원FC에 있나요? 네. 그리고 정산은 대전하나시티 지금 B팀에 소속돼 있고, 정승현 선수 전길이 지금 있고, 이명재 선수에 있고, 이창용 선수 안양에 있죠? 김인성 선수 포항에 있고, 이정엽 성남에 있고. 아, 이거 옛날에 스쿼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때, 아, 마틴 아담 선수가 있네요. 마틴 아담 아니면 주민규를 이제 선발 출전, 이제 누구를 이제 선발하느냐. 루빅손 부상, 아타로 잘해주고 있고, 켈빈 호러쇼, 이규성 재계약, 김민혁 선수를 지난번에 경남전에서 제로톱을 썼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포항에 이승무 선수 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 머리 좋은 선수들을 제로톱으로,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을 이제 제로톱으로 기용하는 거거든요. 머리 진짜 꽃밭인데 아무나 제 미드필더를 쓰겠습니까? 이명재, 임종은, 김기희, 최강민, 조현우 선수. 이때부터 서령우 선수가 없네요. 아, 이때 아마 부상이었겠죠? 민성준. 인천은, 민성준, 이범수, 김동원, 이태인가? 뭐, 그렇게 골키퍼가 빡세게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범수 선수가 우위에 있고, 오반석, 권한진, 김건희, 민경현, 김도혁, 은폭구, 김준혁. 그니까 이제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진호, 이제 이명주, 김도혁 선수. 김도혁 선수를 이제 측면에도 배치하기로 하지만, 김도혁 선수 솔직히 중앙에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도 있고, 솔직히 뭐 스쿼드 베스트 11 면면을 보면 인천도 경쟁력이 없는 팀은 아니지만, 이적 시장이 31일까지라고 한다면은 정신 차리고 지금
보강해야죠. 인천 뭐 1부 리그 한 번도 강등 안 된 팀 중에 하나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수원 삼성이 강등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스쿼드, 이제 감독대행이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는 스쿼드를 보면 야, 강윤구 선수 아직도 U21 레벨이구나. 그래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울산의 최적. 보야니치 뭐 이제 잘해주고 있죠. 보야니치 뭐 작년에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축구 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옆에 구성분 딱 박아두면은, 야, 울산은 진짜 미드필더 오진다. 이제 여기에 정우영 선수 이제 데뷔전도 가졌고, 이규성 선수 재계약하고, 이제 뭐 김민혁도 있고, 너무 좋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인천도 뭐 이제 신진호, 이제 임영주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죠. 아, 송시우 선수가 안 보이네. 홍시우가 있네. 인천 영입해야 돼요. 인천 이 정도 까라로는 안 됩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저는 울산은 4-3-3, 울산은 3-4-3 예상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한 선수들을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김민준, 원두재를 이렇게 딱 박아놓고, 물론 이적설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선수가 태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최전방이 이제 주민규, 최강민, 김민우 공격형 미드필더에 받고, 중앙에 이규성, 김민혁. 이규성, 김민혁이 나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심상민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친한 경남전 호러쇼 같은 로테이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은 저는 3-4-3 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경기부터도 진심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ACL 맛도 본 팀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앙에서 이제 신진호 대신 이명주 선수를 박아두면서 중앙에 약간 변화를 주겠지만 인천도 진심으로 이번 경기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장을 잃은 두 팀 승리가 필요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코리아컵 4강행 티켓의 주인은, 뭐 지난 경기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감독대행, 이경수, 변재석 감독대행이 코리아컵 4강행 티켓을 딸 수 있을지, 반전의 이제 계기를 마련할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의 힘 보여줄까? 예, 오늘 7월 15일자로 이제 개구리 마크 달았습니다. 원두재, 김민재 선수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기 나올 수 있죠. 이제 선수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뭐 원두재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7월 31일까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예, 인천의 딜레마. 인천의 딜레마는 뭡니까? 작년에 ACL 뽕을 봤죠? 맛 봤기 때문에 코리아컵 우승이 탐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여름이적 시장 빵입, 영입, 영, 숫자 영입. 근데 지금 K리그 9위 생존도 염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문수 원정은 어느 팀이나 힘들죠. 누구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경기하고 주말 경기하면 이제 주말에 만나는 팀은 이제 코리아컵 안 나가는 팀은 이제 체력이 빵빵하잖아요. 이제 여름 덥고 습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변재석 감독대행이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냥 인천은 이제 젊은 선수로 해서 이제 로또로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아니다, 총력전을 해서 승리를 따와야 된다. 근데 이제 주말 경기 K리그 이제 생존도 염두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천의 딜레마, 어떤 스쿼드를 짤지를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장전 전적 그렇습니다. 이제 코리아컵은 이제 90분 무승부하면 무승부 끝이 아니라 이제 승부 연장전 가는 건데, 연장전에서 비기면 승부차기 가는 건데, 울산의 최근 연장전 전적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일단은 뭐 호러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4-4 문수 호러쇼는 이제 문현호 골키퍼가 결자이지 않으면서 승부차기 승리. 그리고 이게 좀 아까웠어요. 뭐 클럽 월드컵 뭐 나갔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 부분은 있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 일본 원정에서 2-3으로 패하면서 이제 승부차기 가서
4대5로 패했습니다.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좋은 집중력을 보였고 작년에 8강에 이제 제주에게 이제 승부차기 패배를 거뒀다. 인천은 코리아컵 16강 김천을 잡고 8강에 올라왔고 작년에 하이퐁 ACL 플레이오프 이것도 호러쇼 했어요. 홈에서 했는데 베트남 팀을 상대로 이제 연장 가서 3대1로 이겼고 뭐 연장전 승부가 많진 않습니다. 인천은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잔류왕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CL 뽕을 맞기 전에는 항상 이제 FA컵 던졌거든요. 수원FC와 함께 전남 옛날 로고 보이시죠? 그래도 사정은 울산보다 낫다. 3승 2무 표면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승부차기로 1승 1패 울산이 승리할 거로 봅니다. 그래도 울산이 인천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 전력 보강을 하는 등 반등의 여지가 좀 더 보이는 부분에서 울산에 걸어보는 겁니다. 인천은 지금 빵입 영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천이 더 많은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난 경기 호러쇼를 했던 말든 감독이 바뀌었든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울산이 홈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전력 보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등의 여지가 물론 지난 경기를 호러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타를 받으면서도 이번 경기를 꽤 잘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울산에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울산 HD의 승리입니다. 파워축구!